메인어항. 이게 지금 메인어항이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대형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온테트라들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어항의 주인은 사실 디스커스였네요. 이렇게 뒤에 숨어있는. 얘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여기가 죽어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백스크린에 이거 입체형으로 해가지고 돌멩이들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 것처럼 백스크린을 세우셨고, 이게 지금 초코칩 벌꽃이 코리도라스들 이렇게 주차해놓은 것도, 주차해놓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차를. 그리고 여기 샴타이거도 있다고. 예, 예. 요 녀석인가요, 혹시? 여기 어느 정도 길래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생활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중국집 앞에 왔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어항들이 많고 아주 특이하게 또 물고기를 키우신다고 하거든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 다흥님과 함께 제주도 투어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지금 떨고 계신데 얼른 들어갈까요? 네. 네, 가시죠. 자, 입구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조용히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보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어항이 있어요. 뒤에 보면은 백스크린에 이거 입체형으로 해가지고 돌멩이들 이렇게 바위들이 있는 것처럼 백스크린을 해놓으셨고, 이쪽에는 거의 지금 탕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오, 요건 또 비파 같은데. 이게 지금 초코칩. 뭘고치요? 아, 초코칩 고기요? 네. 이름이요? 초코칩 비파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초코칩? 근데 이 노란색 플래콘 뭐예요? 이 노란 색깔? 그린 팬덤으로 알고 있는 거. 아, 그린 팬덤. 꼬리들도 있고, 이게 지금 중국집이에요, 여러분.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중국집입니다. 보실래요? 쭉, 다 중국집. 중국집에 이렇게 어항들이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제가 촬영 요청을 한번 드렸거든요. 진짜 아프리카 탕어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백스크린으로 아주 이쁘게 담아낸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소소하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온 테트라들도 이렇게 있어요. 악어도 있는데, 악어. 어디요? 아, 그러네요. 이거 좀 잡아도 되나요? 광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어항의 주인은 사실 디스커스였네요. 이렇게 뒤에 숨어있는 디스커스들도 여러 마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다섯 마리? 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디스커스들 주로 이런 어항에다 많이 키우잖아요. 딱 디스커스용 어항 같은 느낌이고, 이거는 사이즈가 정 사이즈는 아니고 좀 하이 사이즈인 것 같아요. 코리들도 바닥재 이렇게 또 빨간색으로다가 이쁘게 깔아주면 또 이쁘기도 하죠. 코리도라스들 이렇게 주차해놓은 것도, 주차해놓는 게 또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차를 일렬로 해놨고, 요게 또 디스커스가 원래 요 색이 아닌데 지금 이제 경계해가지고 사람들이 있고 이러면 숨어가지고 요런 또 검은색의 색깔을 낸다고 합니다. 발색. 그렇죠. 발색. 발색이. 진짜 근데 물이 이렇게 나오는 게 여각이 뭐예요? 이게? 여각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위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아, 바로 직수로 하는 거예요? 어, 이게 그 외부 여각인데 수류 때문에 그래요? 어, 네, 그렇죠. 아, 수류 생기면 그 입술리까봐. 네. 메인어항, 이게 지금 메인어항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대형어. 여기가 이제 메인. 여기가 이제 아로하나죠? 그렇죠. 홍룡. 오, 이거. 일단 요 정도 사이즈가 나오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어. 이게 뭐 어떤 거죠? 다이아몬드. 이거요? 이거 사우전인가? 사장님을 모셔볼까요 제가? 네네.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예, 이거는 사우전 아일랜드. 아, 맞네. 네, 이거는 빅스팟인데 너무 먹고 이거 얼마 안 됐어요. 잘 먹는구나. 네, 너무 잘 먹어요. 이거는 혈액무예요? 얘 이 빨간. 마몬. 마몬이요? 네. 오, 처음 들었어요. 마몬. 네. 마몬. 저건 피라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몬으로 하는데 해외에서는 이제 킹 혈액무라고 하는데. 네, 킹콩 혈액무.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몬으로 많이 이렇게 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겼다. 얘는 뭐예요? 피라냐인가요? 저거는 빅바. 빅바요. 예, 바가 예.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가 커서. 예, 예. 빅바. 아, 가운데 센터바가 있고. 그래서 빅바. 저한테 온 지 한 8년 된 거 같네요. 아, 나이들이 다 있으시구나. 오래됐네. 네. 조금만 이렇게. 어, 얘 너무 이뻐요. 뭔가 표정은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 샴타이거도 있다고. 예, 예. 요 녀석인가요, 혹시? 예, 이 녀석하고. 이게 그 고가의 샴타이거? 아, 여기 어느 정도 길래요? 이 녀석. 천단이죠. 뭐, 대형어 매니아 분들은 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고, 뭐, 그린피시기도 하고요. 아, 뭐 1,000만 원대 이상. 뭐. 예? 천단이 이렇게 있는 거. 저렇게 이 녀석하고,
지금 보이는 저거 녀석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쌈파이. 네,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 진짜 몇 마리 없다,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예예. 예. 이게 그래서 비싼 거죠. 어, 근데 얘가 계속 눈에 들어와. 안녕 거. 와, 내가 진짜 우아하다. 근데 퀄리티로 따지면 A급은 아닌데 얘가 되게 순하고 예. 저한테 맞는 것 같아. 병치레도 한 7년 됐는데. 7년이요? 네, 예, 한 번도 병치레도 없고 뚜껑이 아시다시피 없는데 점프 사러 왔냐고. 아로하나 7년 동안 잡았으면 그건 거의 기적 아닌가요? 예, 예. 한 번도 병치레 안 했어요. 얘, 목이 뭐 주세요, 얘는? 생미를 먹고. 아, 생, 생미요? 네, 살아있는 거? 네, 머리 따가지고. 좋은 거 먹으시구나. 네. 뭐였나? 얘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물고기가 죽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죽은 거 아니에요? 숨 잘 죽은 거 아니에요. 허파를 보니까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되게 귀여워요. 아, 얘는 원래 이러고 쉬는 거예요? 네, 쉴 때 저렇게 뒤집어가지고 싸워요. 노치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노치도 이렇게 자잖아요. 노치들. 네. 맞아, 노치들 이렇게 자잖아요. 처음에 저도 죽는 줄 알고 이러고 유심히 손님이 죽었다고 하길래 이렇게 가서 보니까 허파에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살아있구나. 그래서 이제 습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큰 어항은 한 수 얼마나 자주 하세요? 저는 그거를 이틀에 한 번씩 100리터씩 해주고 있어요. 이틀에 100리터요? 네, 그런다 하는구나. 야,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구나. 그 사이클을 제가 지키고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여과제는 네. 봄, 가을에 절반씩 두고 담아서 있어요. 저기 물이 싸니까 담아서 시키잖아요. 절반씩 해가지고 합니다. 아, 가마솥에 삶아서? 네, 삶아가지고 다시 넣고. 오, 여기 덤프 한번 볼 수 있어요? 네, 예. 여과제가 좀 많이 들어가요. 아, 다 여과제 이렇게? 네, 예. 아, 저 아로하나가 센 게 아니라 잘하신 거죠. 여과제가 이렇게 빵빵한데. 아, 이 사장님이 25년을 여기서 장사하셨는데 이 녀석들 때문에 이제 장사를 돕지를 못하신다고 하실 정도로 진짜 애어인이시네요. 그 와중에 벌레를 사주신 건가요? 검이요. 깡총검이요. 깡총검이요? 하나. 여기 이제 여기다가 물을 받아놓으셨다가 환수를 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아 받았다가 네, 네. 안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네, 이거 이제 아침에 받아놨다가 환수를 끌고 가서 저녁에 에어레시션하고 온도 30도 맞추고 퇴근했다가 아... 아침에 오면 온도 봐가지고 환수해주고 다시 또 물 받아고 이렇게 계속 노가다네요. 노가다. 네, 그래도 이제 그게 좋아하니까 즐기고 있어요. 그 몇 년 동안 깨끗하신 거예요? 네. 와, 얘네 때문에 아, 한수 때문에 한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요. 7시 반. 아, 이것 때문에 출근을 한 시간 일찍 하시는 거예요?